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혹시 첫눈 오면 만나자고 약속하신 분 계신지요? 어쩌면 내일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설레시는지요? 그렇지 않고 귀찮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눈 소식은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요. 오늘 같은 불금에도 반갑지 않은 뉴스들만 전해드려 해서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 휩싸인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경질됐고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일본 안마업소 출입한 의혹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여야 대치정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평가전을 치르는 한국축구대표팀이 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뉴스정면 승부 Yes or No로 시작하는데요.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실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화록은 고의로 삭제, 미이관됐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과학으로 궤변이 입증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편파 수사다, 노무현 재단에서는 정치 검찰이라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이관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 없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이관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 없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듣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1월 15일 금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 여신 우리 자기 최신 대가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정리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네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눈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네. 이숙현 칼럼니스트께서는 특별한 약속 갖고 계신지요? 그냥 집에서 칩거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나? 네, 예. 네.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대화록 수사라 결과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회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장 114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2007년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 파기됐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밝혔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회의록은 이른바 초안을 의미합니다.
검찰은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두 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요,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반박합니까? 일단 핵심은 초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삭제 지시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초안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취지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당시 조명균 비서관이 이것을 수정했고 국정원에서 1급 비밀 형태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실제 조 비서관은 지난 2008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긴 메모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국정원과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수정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비서관은 얼마 전 검찰 조사에서 발언자가 잘못되거나 단어가 잘못 기록됐던 초안을 수정한 뒤 폐기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초안을 삭제한 것도 문제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사초 실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또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회의록 초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오히려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삭제, 미관, 여부 이것도 관심사였지만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건 이제 대화록 유출 의혹 결과입니다. 검찰이 또 풀어야 될 숙제고요. 여기서 핵심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될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열람되고 유출됐는지가 밝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1급 비밀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 내용이 선거 기간에 여당에 의해서 대선에서 활용됐다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엊그저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찌라시 형태로 대화로 문건이 들어왔고 그 내용이 정문현 의원이 얘기한 것 그리고 각종 언론 등에 나와 있는 것과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연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낭독한 NLL 관련 일부 내용을 보면요. 토씨까지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보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찌라시 정보지죠? 정보지죠. 네, 정보지가 이렇게 정확하면은 좀 많은 돈을 내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지를 네. 보고 낭독했다는 것도 조금 넌센스다 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죠. 예. 자, 국회 여전히 좀 답보 상태인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서 직권상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비쳤다고요? 예,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습니다. 직권상정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몸싸움, 예. 날치기 이런 단어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랬었죠. 거의 네. 폭력 세트로 네. 비화됐었죠.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잘못했으면 감사원장을 나무려야지 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들먹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혹시 표결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상 대기하는 위치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전병원 원내대표는요. 사퇴시켜야 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동의안을 날치기로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국회 유린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만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논란인 와중에 강 의장이 왜 갑자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강창희 국회의장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직접 정면승부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네.
변현섭 문화재청장이 경질됐어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요, 청와대는 숭례물 부실 복구 논란과 관련해서 변영섭 청장을 오늘 전격 경질했다고 합니다. 고려대 출신인 변 청장은요, 취임 이후에 이딴 문화재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취임 8개월 만에 낙마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논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뭐 또 문화체육 관광부와 마찰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예고된 경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러난 사람들 또 있죠? 네. 네. 정준향 포스코그룹 회장도 사의를 전달했죠.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정준향 회장이 이사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포스코 회장에서 취임한 다음에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서 지금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요, 정준현 회장이 정권 차원의 조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8월에는 청와대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요. 또 9월에는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퇴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가장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9분 44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금요일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송악에서 서평택까지, 발안에서 화성유계소까지, 비봉에서 조남분기점, 일직에서 금천까지 평소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도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송산유계소까지 길게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꽉 막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세종로와 신설동 사이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과 성동분기점 사이 1차로 상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여전히 대치정국인데 이런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전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추진 모임에서 개헌 특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원로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민행동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헌 운동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헌 추진 모임 여당 간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때 네. 말이에요. 예. 예. 선거가 끝난 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 말이에요. 예. 예.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원님 이 발표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시로 역사 기록이 폐기되는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일. 네. 검찰 네.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검찰 수사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로 폐기되었다고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대통령 지시로 역사 기록이 폐기되는 일은 그건 잘못된 일이죠. 네. 예. 민주당이나 친노 그룹에서는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니, 그 적반하장이죠, 그거는. 아, 적반하장이다. 네. 네. 네,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듣고요. 개헌 네.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전국 복잡한데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개헌은 이제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되었건 초기에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하반기로 네. 가게 되면. 예. 예. 네. 그래서 현재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가입한 상태거든요. 네.
가입은 안 했지만 아마 더 많은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이죠. 네. 현재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긴 쪽이 그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는 네. 승자 독식 구조로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야가 정말 그 사투를 벌리는 네. 그런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행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의 네. 분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뭐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출발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국정 그 자기 철학이 어떻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국정 그 철학 에 따라서 그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는 게 있으니까 네. 취임을 금년 2월 25일 날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 결국 그 저 그 8.15 경축사에서 국회의장께서도 뭐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밑에다가 개헌 추진 그 특위를 일단 이제 지금 뭐 연말이 가까우니까 구성을 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일이 매듭이 네. 되어야만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국회의장 아래 개헌 특위를 네. 구성하는 것, 설치하는 것 자체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는 현재 뭐 약 110여 명 된 의원들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일단 그 그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개헌특위를 국회의장 밑에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네. 국회의장에게 그 문건을 서명한 109의원의 그 뜻을 담아서 네. 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전달을 해줬죠. 네. 달라 하고. 예.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더 여야가 대치정국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별건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여야 그 검찰 수사는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뭐 여야 정쟁의 대립이 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네. 여야가 이게 현재의 이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바른특검 예. 방향 쪽으로 그것이 예. 뭐 4년 중임제가 되었건 예. 뭐 또는 내각 책임제가 되었건 네. 그건 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 개헌을 하려면 이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거든요 절차가 예. 국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요. 네. 네.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면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거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그 막대한 돈도 또 들고 하니까 내년에 네.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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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개헌이라는 것이 속성상 정권 초기에 해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10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말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는 초기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초기라는 게 5년이니까요. 뭐 네. 금년도 초기고 전반부가 내년도 전반부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전반부까지.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때 처리를 못하면은 동력은 확 떨어지겠네요. 뭐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만 뭐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에 전반부에 하는 것이 네. 그 이것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후반부로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권이 그것도 다음 대기 자기 당에서 입후보한 그 차기 대선 후보들 뭐 그 이제 거기에 몰두하지 않겠어요?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가 네.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 생각하시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선호하시는 건요? 그거는 뭐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 그렇습니까? 그 논의를 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걸 하자 정해놓고 하면 의원들이 네. 그거는 너무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면 의원들이 공심이 네. 좁아지지 않겠어요? 예. 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어떤 정치 경제 상황에서 볼 때 이 개헌론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희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어떻게 되리라고 미리 우리가 속단을 내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논의를 올해 개헌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모든 분들 후보가 여섯 일곱 분이 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개헌 논의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하는 분위기인데. 네. 국회 예산 문제 결산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네. 이 예산안 이 처리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지금 다 마쳤거든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산은 아, 다 마쳤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 지금 잘 다행이네요. 마쳤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그 결산 심사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여야가 대립하면서 네. 원래 법에는 그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까지 네. 마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달 며칠까지 마치라고는 안 돼 있지만 정기국회라는 네. 게 뭐 9월달에 시작하니까 예. 8월 말까지 사실상 이제 마치는 것이 네. 맞죠. 그렇게 네. 본다면 법정시한보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네. 늦어져서 사실 예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네. 현재 결산소위가 야당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고 예. 뭐 협조를 해주셔서 현재 신속하게 처리 중에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결산 소위가 현재 속력대로 가지면 네. 결산 다음 주에 이제 네 개 상임위에서 아직 안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다음 주에 뭐 예정은 하수 중에서 화수요일 네. 중에서 결산 심사를 다 끝나서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해서. 그걸 이제 본회의만 넘겨주면 그럼 네. 바로 이제 예산 심의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늦었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 뭐 연내 처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정원 국무총리가 여야 대표도 찾아뵙고 또 네, 위원장, 오늘, 위원장도 찾아뵙죠. 네, 네, 네. 오늘 당 대표실에서 정원 네. 총리와 당 대표와 저와 이렇게 네. 당 대표 저 총리께서 오셔서 네. 결산을 잘 마무리하고 예산 올해 뭐 원만하게 잘 의논을 하셔서 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한다 네. 하고 오셨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근데 공약과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 이른바 3포 네. 예산으로 이제 규정하고 여당이 내놓은 내년 예산을 드세요. 네. 네. 뭐 국정원 또 권력 검찰 권력 기관들에 대한 예산 뭐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관련해서 뭐 삭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야 간에 이런 건 조율이 어렵겠어요? 아직 뭐 조율된 바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분들도 뭐 합리적인 다 분들 아닙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봅니다. 국가의 국가 국익을 위해서 또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여당이 이렇게 뭐 저 내건 주장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가까이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예. 네. 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그런지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런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정원 경우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다른 부처, 다른 뭐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일반 예산처럼 전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네.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 검토는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예산 그러면 항상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네. 쪽지를 이제 추적하지 않습니까? 예. 쪽지를 추적해서 이제 그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예산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자기 지역을 더 챙기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일부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쪽지 예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네. 뭐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쪽지 예산을 생각해서 그런데 네. 결국 제가 뭐 여러 가지 언론 TV나 뭐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선이 점으로 이루어지고 점이 예.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듯이 예. 300명 국회의원이 네. 자기 그 돈을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착
축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횡령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네. 안 되죠. 그건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 거의 이제 지역 의원들이 챙기는 게 SOC 예산이거든요.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필요하다. 그런 지역 그 SOC 예산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네. 결국 그 대한민국의 SOC라는 게 지역 들이 SOC가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SOC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그 예결위에서 질문이 나온 거, 개수정 소위에서 또 의의가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네. 의논을 해서 뭐 예산을 편성이 된다면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거 사실 필요한 면도 있겠죠. 네. 필요하죠. 지역 발전, 네.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네. 네. 예산 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복지 네. 예산. 또 네. 그러면서 또 연관되는 게 아무래도 국민연금, 연금 문제 이런 게 중요한데. 네. 현호석 부총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이 뭐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는 연금 문제가 이제 쟁점이죠. 연계하는 문제요. 네, 그 뭐 전체 예산이 내년에 우리가 한 357조 7천억 정도 되고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는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그 진영 장관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네. 정부와는 그 연호석 부총리가 이야기하셨듯이 그 정부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여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기초연금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현재 공석이지 않습니까? 공석이죠. 예. 네, 후보자 문영표. 청문회하고 있죠. 예, 네, 청문회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법인카드, 업무카드의 개인적인 사용, 유용을 이제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 사퇴해야 감사원장을 통과시켜주겠다. 지금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잘못됐죠. 그건 감사원장이 뭐 이런저런 이러이러한 게 잘못해서 감사원장이 잘못했다면 안 된다. 해야지. 복지부 장관 후보,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큰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네. 그 사람 사퇴시키면 이 사람을, 오케이를 해주겠다. 그런 건 옳지 않죠. 네.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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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거. 합리적인, 네. 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다면 뭐 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에서 칠하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yes or no는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관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 없습니까? 인데요. 9700님은
예스입니다. 대화록을 수정한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 2145님은 노입니다. 국정원의 회의록이 있는데 폐기 삭제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이관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없습니까? 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의 봉화사업본부의 김경수 본부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 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쿠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부산중공업.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의 입장은 어떤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라고 이런 내용의 예.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검찰이 그런 발표를 했죠.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재단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이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그 네.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를 사전에 저희들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뭔가 좀 사전에 만들어놓은 각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미리 그 예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하는 수사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형평도 어긋나고. 네.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발표였다고 봅니다. 발표 네. 내용 중에도 네. 검찰의 발표 내용 안에도 상호 모순되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마치 무슨 그 고의적인 은폐나 삭제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밝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상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의도를 가지고 한 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그런 수사 아니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검찰의 발표 내용 가운데 상호 모순이 있고 근거가 없는 것도 있다는데 뭐 예를 좀 들어봐 줄 수 있나요? 예. 일단 그 검찰에서 발표하면서 그 발표 자료를 53페이지에 이르는 발표 자료를 같이 내놨습니다. 네. 그 자료를 이제 꼼꼼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그 검찰이 대통령께서 회의록에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대통령께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이 내세우는 근거가 네.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밖에 없어요. 진술? 대통령 네.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게. 네. 근데 조명균 비서관은 오늘 당장 그 검찰 발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라고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명균 비서관 본인이 부인한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자료를 보면 거꾸로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회의록 초본을 열람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면서 그 A4 한 장 가까운 메모를 쭉 그 지시 메모를 그 함께 첨부해서 내려보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네. 이 녹취록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따듬고. 네. 그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서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지원에 보고를 다시 해달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삭제를 지시하신 게 아니라. 네. 제대로 수정해서 이지원에 다시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시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대통령의 명백히 남겨진 지시는 무시하고. 네. 조명균 비서관 본인조차도 부인하는 진술을 자신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근거로 삼아서 서격을 발표를 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대통령의 삭제 지시라고 하는 것도 발표 자료 안에 네. 대통령의 지시는 그런 건 없고 네.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근거로만 검찰이 발표를 하는 그런 좀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런 게 이번 오늘 서격과 발표 과정에서 그 발표하면서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이 기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앞서 언급해 주신 그런 50여 페이지의 그 전문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조명균 네.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메모 보고 전문 있는데 예, 예.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안보실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 시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에 따라 네.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 네. 큰 달라. 예. 그럼 여기서 점검 수정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 삭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 점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의록 초본에서 잘못된 오류들을 이제 제대로 수정 보완해서 바로 잡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 발표 자료 안에도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본이 이제 급하게 보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되게 많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적을 하셨고 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초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대통령께서 수정 보완 재검토 지시를 한 문서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수정해서 최종본, 기록의 최종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앞서 오류가 있는 초본의 경우에는 삭제했다라는 네. 것을 밝혀놓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번째 문장 하나 다시 읽어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동회의록의 네. 보완성을 감안해서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 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복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네. 삭제하고 이거는 또 어떤 뜻으로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 초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수정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지시해서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최종본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최종본이 만들어졌으면 그 최종본을 보고할 때 앞서 오류가 있는 초본의 경우에는 초본은 기록으로서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관 처리하기 위해서 이지원에서 그 표제부를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이지원의 문서 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도 이 회의록 속독의 경우에는 최종본만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회가 속기록을 가장 많이 남기잖아요. 네. 그 국회 속기록과 관련된 회의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 15조에 보면 마지막 최종본을 제외한 나머지 속기 원문이나 회의록 원고 수정 중간 과정에 만들어진 것들은 폐기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기는 거죠. 잘못된 초본과 속기록에 수정된 최종본이 동시에 남아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혼선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기록, 회의록의 일반적인 관리 원칙이 초본의 경우에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네. 본부 그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 또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고 또 네.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이제 실수로 인한 미이관이다. 네. 네. 이제 검찰에서는 미이관이 고의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의성을 언급했는데. 네. 그 삭제 매뉴얼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원래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지원 안에는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지원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록으로 이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료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물을 이제 이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기록으로 이관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전에는 문서에 대한 삭제 기능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기술진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기록으로 미이관 처리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게 삭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문서의 표제부 삭제. 그 안 매뉴얼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삭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미이관의 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그건 뭐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똑같은 최종본을 이미 국정원에 남겨놨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검찰의 주장대로 고의적으로 미이관 시키려면 기록관에 안 넘기려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면 국정원에 최종본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에는 똑같은 걸 남겨놓으면서 기록관에는 일부러 미관시켰다. 이건 저는 뭐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 검찰이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지원 시스템에는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그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사실관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네. 그걸 사실상 삭제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표제부로 삭제하게 되면은 네. 표제부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함께 그 끊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상 삭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 정말 삭제를 그 검찰 주장대로 우리가 삭제 기능을 도입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문서 전체를 삭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절정들은 그게 그럼 문서 전체를 삭제하는 기능은 지금도 이지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있는 것이 표제부만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지원을 가동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서 전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이지원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대화록 네.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소환됐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찌라시 정보지 발언을 놓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하록 실종, 이번에 이제 검찰이 발표한 대하록 실종 문제는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하록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냐, 이걸 밝혀서 그 국민들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네.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이제 접근한 거죠. 근데 대하록의 유출 문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하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해서 그것도 대선에서의 선거에 악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사실상의 범죄 행위인 거죠. 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이 대하록 실종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조사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대하록 실종은 3개월씩 수십 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네. 대하록 유출 조사는 지금 뭐 그 형평이 현저히 어긋나게 조사가 되고 있고 네. 거기다가 김무성 의원의 근거를 찌라시로 된 것은 그건 저는 정말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네. 무책임한 해명이다. 예.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그동안 1년, 대선 이후에 1년 가까이 대하록 문제로 인해서 논란을 네. 겪고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예. 책임 있게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네, 검찰 네.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일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계속 밝혀져 나갈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걸 위해서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해 나갈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문제는 다시 한번 밝혀지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사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이까지까에 그 뜨라미를 잡아. 일본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료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